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안녕하세요. 권영호 원장입니다. 오늘도 우리 엄마들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해요. 집밥 백주부 멍멍세댁님, 네, 종종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다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네, 원장님, 저도 완모 중인데 요새 눕수를 많이 활용해요. 근데 눕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이 몇몇 있어서 하면서도 좀 찝찝하거든요. 근데 네, 수유 쿠션을 써도 아기가 누워서 먹는 건 동일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눕수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. 맞아요. 수유 쿠션에서도 아기는 누워서 먹지. 아, 아기는 항상 누워있지. 잠깐, 우리 귀염둥이 어디 갔어? 잠깐만요. 귀염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뭐 얘가 여기 헐벗고 있냐? 자, 수유 쿠션을 하고 아기가 이렇게 누워 먹는 거랑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아기가 이렇게 누워 먹는 거랑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어요. 아, 왜 그렇게 눕수를 못하게 하는 거야? 참 이해가 안 가네. 저는 눕수 많이 했습니다. 네. 자, 엄마들이 눕수를 하면 중이염에 걸린다라는 것은 좀 사실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중이염에 걸릴 수 있어요. 근데 중이염에 걸리게 엄마들이 이제 내버려두는 경우, 그런 경우에만 그래요. 이제 아기가 눕수를 할 때 아기가 계속 깨서 계속 삼키고 있으면 사실 눕수에도 중이염 걸리지 않아요. 그런데 젖을 물고 아기가 이렇게 잠이 드는 거 있는데 엄마도 같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입안에 모유가 고이겠죠. 저 누워있는 애기 입안에 여기 이제 모유가 고여. 입안에 모유가 고여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요 귀쪽 요 안에 기관으로. 그죠? 그러니까 눕수를 하는 건 괜찮아요. 눕수를 하는 건 괜찮지만 눕수가 끝나면 반드시 유두를 빼주세요. 유두를 빼주셔야 아기가 푹 잘 수 있고 입안에 고인 모유를 다 삼키고 네, 안전하게 중이염에 걸리지 않고 수면을 취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에게도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. 누워서 수유하면 우리가 가슴의 이쪽이 압박된 채로 먹이게 돼요. 그러면 여기에 멍울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코칭하면서 만나는 엄마들 중에 이제 눕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엄마에게 딱 맞는 방법에 이제 눕수를 알려주면서 제가 반드시 주의사항을 얘기해요. 엄마 앉아서 수유를 해야 중력 방향으로 모유가 흐르기 때문에 머물진 데가 적고 충분한 수유를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충분한 수유를 한 후에 내가 너무 필요한 시간에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혹은 한두 번 정도만 눕수를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눕수를 하는 아기들의 체중과 소변량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매번 눕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기는 매번 눕수를 해도 소변량이 충분하고 체중 성장이 좋다. 그러면 눕수를 뭐 하셔도 되세요. 엄마 가슴 트러블 없다 하면. 가슴 트러블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그런데 눕수를 했더니 아이 소변량이 줄고 아이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보채고 또 아이가 체중 증가가 더디다. 그러면 눕수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눕수로 인해서 왜냐하면 자 중력 방향은 이 방향인데 엄마의 젖사출 방향이 이 방향만 돼도 젖이 잘 흐르죠. 그런데 완전히 이 방향 직각 방향이 되면 젖 배출량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. 아기가 빠는 힘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은 잘 당겨 먹지만 이 서킹의 이 힘은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약한 젖빨기로 오래 빠는 아기들이 있어요. 그런 아기들의 경우에는 잘 이제 많이 못 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네 앉아서 충분히 수유를 해주고 누워서 네 하루에 한두 번에서 두세 번 정도 피곤할 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내가 우리 아이 낮잠을 충분히 재워야 되는데 아, 나 함께 누워서 나도 자고 싶어서 아이한테 젖을 물린 다음에 재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수유를 충분히 아기한테 해주세요. 그리고 아기가 약간 배부른 상태가 됐을 때 누워서 마지막 눕수를 하고 유두 빼고
엄마와 아기가 네, 수면을 취하면 좋겠습니다. 네, 눕수를 할 때는 사실 깊은 저물리기가 되지 않아요. 네, 그래서 눕수를 자주 하게 되면 유두상처가 좀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깊이 물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. 눕수가 중이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물잠의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전물잠의 경우에는 입안에 고이고 또 아이가 자면서 고였을 때 꿀꺽 삼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삼키지 않고 그냥 자버리는 아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아기가 잠들었을 때는 유두를 빼주시고 전물잠을 끝내려면 잠들기 직전에 아이가 눈이 뭐 이렇게 될 때 그때 유두를 빨리 빼주시면 더 좋습니다. 네, 엄마들이 유두를 물려서 자는 아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재우시는데 사실 그 방법은 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아기가 트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에게 네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.